DPP 뉴스 간다면 간다. 오늘은 달 기자가 휴가에 나가 있는데요. 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달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심령 스팟으로 유명한 경기도의 한 흉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 굉장히 무서울 것 같네요. 아니요. 사실 저는 무서운 이야기라든지 이런 음침한 분위기를 부자연스럽게 연출하는 이런 상황에 절대 겁을... 무슨 일입니까? 달 기자 귀신이라도 본 겁니까? 개똥 밟았어요. 네? 개똥이요. 죄송합니다. 너무 커서 잠시 당황하였습니다. 겁먹은 것 같던데요? 아니요. 전 절대 두려움, 뭐 공포 이런 걸 느껴보지를 못해서... 달 기자 저쪽으로 조금만 이동하자. 피디님, 말 거실 때는 똑똑똑... 그게 더 무섭지 않아? 푹 달 기자 이제 그만 무서워하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다면 간다. 오늘은 흉가에서 슬라임 만들기를 도전해볼 건데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도대체? 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러면 사연자가 누군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였구나. 흉가에 가주세요, 번앵커. 헤헤. 아니, 그냥 공동묘지로 보내시지 그러셨어요? 어? 그냥 공동묘지로 보내요. 오, 좋은 생각인데요? 어, 살려주세요. 공동묘지는 너무 무섭잖아요. 자, 그러면 매우 여름 같지만 저는 프로이기 때문에 프로의식으로 이곳 흉가 한가운데서 슬라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방송국에서부터 챙겨온 풀입니다. 여기에 액티베이터를 잘 넣어주겠습니다. 달 기자 주변이 굉장히 어두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 있지만 저는 절대 겁먹지 않습니다. 달 기자, 근데 뒤에 여성분은 누구시죠? 예? 아니, 지금 버네커님 저 일부러 지금 겁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절대 겁먹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로 절대 겁먹지 않아요. 굉장히 겁먹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절대 겁먹지 않는데. 달 기자, 갑자기 웬 마늘입니까? 아, 이 마늘은 제가 절대 겁먹어서가 아니라 이 마늘을 생으로 먹으면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지? 저는 절대, 절대로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달 기자, 갑자기 뭘 하는 겁니까? 방역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올까봐. 달 기자 지금 가 있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심령 스팟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최소 50년 이상은 비어져 있었던 곳이며, 동네 어르신분들께 들은 이야기로 제발 공포 BGM 깔지 말아주세요. 아니, 좀 이렇게 생기 발랄한 그런 BGM 틀어도 되지 않습니까? 왜요? 무섭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절대요. 저는 절대 겁먹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틀어주세요. 조금 대신 볼륨을 작게. 저희가 동네 어르신분들께 들었던 이야기로는 이곳으로 이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인 모를 병에 걸리기도 하고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한 달도 못 채우고 이사를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달 기자, 근데 뒤에 또 여성분이. 예? 버넨코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곤란하십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달 기자, 많이 무서웠습니까? 겁먹긴요. 전 프로니까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산뜻한 느낌의 클리어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달 기자, 오늘도 주변에서 재료를 구하나요? 예? 재료는 주변에서 구하나요? 예? 아니, 뭐 하는 겁니까, 달 기자? 아니, 지금 여기 앞도 안 보이는데 뭘 여기서 구했겠습니까? 예? 아니, 여기서 구했겠냐고요. 예?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았네요. 오늘은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빨간, 새빨간 재료들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이렇게 새빨간 폼볼을 넣어주고, 여기에 또 흰색 폼볼을 이렇게 넣고, 또 비슷한 사이즈의 폼볼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또 빨간 달 기자 뒤에 또 나왔습니다. 또. 네? 아, 진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 누가 있었습니다. 감독님, 뭐 찍혔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쵸? 진짜 버네커님 자꾸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자, 이렇게 가득 딸기 토핑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느낌을 또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넣고 잘 섞어주겠습니다. 달 기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심령 스팟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심령 스팟만을 찾아다니는 동호회가 360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저희가 방문한 이곳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심령 스팟 동호회에서 탑10 안에 드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공포라는 감정을 절대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평정심을 갖고 이런 곳에서도 얼마든지 슬라임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프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흉가에서 슬라임 만들기도 성공시켜 봤는데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달 기자, 너무 엔딩이 갑작스러운 거 아닙니까? 저도 집에 좀 갈게요. 달 기자, 미안기를 잃어서. 이미 다 촬영했는데. 촬영을 누가 해? 예? 내가 했지.